안녕하십니까. 바깥세상 이야기와 히스토리텔링을 통해 젊은이에게 더욱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그 일본과의 지소미아 갈등 과정에서도 뭐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막 미국이 요구하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이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협상 전공이고 협상에 대한 책을 몇 권 썼는데, 제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일 때 뉴욕이나 이런 비즈니스 어떻게 협상 스타일을 어떤 협상 전략을 했나를 알아보니까, 제일 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1원칙이 무조건 하이볼로 때리라는 겁니다. 하이볼이라는 게 뭐냐, 가격 협상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뭐 2분의 1으로 확 내리치는 거고, 물건을 팔 때는 몇 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아베 수상하고 시진핑 수상이 플로리다의 그 이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고 시가일 때보다 10분의 1 가격 정도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한미군 방위 분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협상하자는 겁니까? 협상을 협상으로 풀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주한미군의 가치, 한미동맹의 가치와 연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겠지만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 제가 뭐 아무리 이런 말을 해봤자 실감이 안 되기 때문에 딱 이웃나라, 한나라의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이 반미주제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거죠. 몰아내고 나서 중국한테 펑펑 얻어 터지고 계속 농관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나라 딱 있습니다. 아시아에. 바로 필리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사이에 치열한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974년에 중국 해군이 베트남이 그 실효 지배하고 있던 파라셀 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군함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베트남이 통일된 게 1975년이거든요. 1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 한창 북베트남이 중국과 손잡고 미군과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는 자기들 영토적인 야욕을 위해서라면 동맹의 가치를 헌신착자로 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스프레틀리 군도에 있는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던 섬을 또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하노이에 가서 그 지도자를 만나니까 China is our enem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갖고, 야, 너 옛날에 그 중국하고 너의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지 않냐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China was our friend in the past, but now China is our enemy. 쉽게 말하면 남중국해 영토 문제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어느 면에서 보면 그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손잡고 그 통킹만은 미 해군에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같은 공산국가 있는 베트남을 그렇게 험하게 다루면서 필리핀하고 영토 분쟁 있는 섬은 건들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필리핀의 수빈만의 미 해군이 클라크의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건든 거예요, 중국이.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양키 고홈, 양키 고홈을 외친 겁니다. 근데 그 시위대 속에 미군기지 주위에서 세탁소, 레스토랑, 선물가게 하던 사람들도 같이 참가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미군이 나가라면 그 사람들 뭐 먹고 삽니까? 근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반미주의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야, 저 미군 철수시키고 저기 항구하고 그 공항이 있으니까 거기 외국인 전용 공단을 만들면 미국의 GM, 포드, 일본의 소니,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막 들어온다. 그러면 너희 미군이 버리는 달러 주워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자리 창출되고 좋다고 유혹한 겁니다. 그 처음에 순수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말이 그럴듯하거든요. 야, 근데
절대로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은 폴리티컬 리스크가 큰 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그런 날에 투자했다가 무슨 뭐 GM, 고홈, 뭐 그래 보십시오. 특히 현대자동차는 절대 그런 날에 투자 안 하죠. 국내에서 노사무기 때문에 골치 아픈데 괜히 투자했다 뭐 현대 고홈이라고 그 이 노조가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수익만은 아주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나가라고 그렇게 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1991년 진짜 미국이 필리핀에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필리핀이 실로 지배하고 있던 스카바로 섬을 그냥 점령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구축함이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필리핀은 구축함 한 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도저히 중국에 당할 수 없으니까 법에 호소해보겠다고 필리핀이 참 순진하죠. 국제상설재판소에 제소한 겁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필리핀 사람들 막 좋아했죠. 근데 중국이 한 칼에 무시한 겁니다. 웃기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거기다가 군 비행장, 해군, 거기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미사일까지 그냥 맨들었고 해양 군사 요새를 맹기로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남중국의 영토 분쟁, 특히 필리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이란 나라는 해상의 영토 분쟁이 있을 때 상대가 약하면 무력을 가차없이 사용합니다. 필리핀에 미군이 있을 때는 못 건들다가 미군이 철수하라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그냥 한 칼에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국은 아주 뭐 세계 1등 국가 되겠다고 뭐 차이나 드린 것은 난리인데, 아, 그 정도면 국제 규범이나 국제법을 존경해야 되는데, 한 칼에 자기 국익하고 반대되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참 이해 안 씁니다. 중국 굉장히 큰 나라니까, 그 등치가 큰 나라가 그 영토욕은 대단하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남중국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당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이웃하고 있고,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는 이후도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이나 한반도에서 조한민국을 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잠깐만요. 얼마 전에 CNN을 보니까 이런 그 기사가 여러분 이제 그림에 보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 차이나는 그 필리핀의 전력망 파워 그리드 전력망을 마음만 먹으면 스위치 한번 팍 돌면 끊을 수 있다는 CNN 기사가 났어요. 참, 이 필리핀 왜 이런 바보 같은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남중국해에서 미군 쫓아내고 펑펑 중국에 얻어 터지고, 베트남으로도 오기가 있는 나라니까 중국에 달라붙으니까 지금 요새 중국이 베트남 함부로 못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굴욕을 당고 또 기어 들어가서 중국한테 에너지를 완전히 종속당하는 겁니다. 이 전력망을 중국 그 소나기에. 이러면 안 되죠. 이 필리핀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시는 일 모두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